안녕하십니까, 다이도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클램프 멀티미터에 대한 겁니다. 이 클램프 멀티미터는 다이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또이 클램프 멀티미터 특성상 전류 측정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늘 두 제품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게 소개를 해드린 영상인데요. 이제 본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는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 채널에 지금 멤버십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들을 추첨해서 또 한 분 드리고, 그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순서는 이 멀티미터에 대한 것인데, 멀티미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고,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이제 특이점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유사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 가부다사의 어떤 특정 모델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나 어떤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 디자인이나 이제 회로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돼서 여러 회사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쪽이 오리지널인지는 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카이위치사에 이제 이 제품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특징은, 통상행 이 멀티미터처럼 이 잭 리드 선을 두 개를 연결해서 전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전류가 측정이 되지 않고요. 이 클램프로 이렇게 배선의 중간에 클램핑 함으로써 이제 전류를 측정이 가능한데, AC와 DC 전류가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전류 측정에 대한 부분만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파워부터 한번 켜볼까요? 파워 버튼이 여기고요. 아, 참, 먼저 이 전원은 이 AAA 사이즈 3개가 들어갑니다. 일반 건전지 3개가 들어가고, 전원을 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좀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인성이 지금 보시면 비프음 3번의 소리가 들렸죠? 그것은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 이 장치가 어떤 내부적으로나 어떤 기능적으로 뭐 문제가 없는지 셀프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멀티미터를 껐다 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세 번 비프음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프음이 들릴 때 이 캘리브레이션 하는 셀프 보정 단계에서는 매뉴얼 보니까 이 클램프를 만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폈다 구부렸다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두면 셀프 테스트가 완료되고, 이렇게 대기 상태로 이제 측정이 가능한 대기 모드 상태가 됩니다. 이거 보시면 오토라고 해서 지금 이 바늘이 연두색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 측정 범위 내에서는 이 네 가지 모드에서는 이제 오토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드봉을 꼽든 또는 이 클램프로 전류를 측정하든 알아서 자기가, 아, 이거는 전류 측정이구나, 아, 이거는 전압 측정이구나, 또 저항 측정이구나, 이런 걸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바로 알려준다고 하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자동 모드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리드봉을 이제 꽂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꽂고 전압을 측정해 보면, 자, 이쪽에 18600 배터리 한번, 자, 잠시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딜레이가,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딜레이가 있고요. 만약에 즉각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보고 싶다면 이 오토 모드를 끄고 오토의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 전류 모드고요. 전압 모드로 바꾼 다음에 바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의 딜레이 없이 바로 표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모드 말고 이제 매뉴얼로 내가 선택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오토 펑션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디지털 멀티미터가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전류, 전압, 저항, 그 다음에 통전 테스트, 그 다음 다이오드, 뭐, 밀리볼트 전압 측정, 헤르츠 측정, 콘덴서, 온도, 그 다음에
난 컨택트 볼티지 디텍션이라고 해서 전선을 접촉하지 않고 이 전선이 이제 전류가 통하고 있는지 살아있는 전선인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측정할 때는 이 리드선을 다 뽑고 측정해야 정확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12V 파워 서플라이고요. 지금 이쪽에 전압이 220V AC 전원이 들어가고요. 여긴 DC 12V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키면 지금 전류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지금 멀리서도 이제 로우라고 뜨고 있죠. 로우라고. 좀 더 가까이 가면 좀 빨라지고요. BPM이 좀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고 뜹니다. 이게 난 컨택트 볼티지 디텍션이라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또 한번 요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라고 나와요. 라이브. 그래서 220V 선이 두 개잖아요. 이게 접지선 빼고 그 220V 두 선 중에 하나는 뉴트럴이고 하나는 라이브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라이브, 살아있는 활선. 그것을 측정할 때는 활선하고 뉴트럴하고 구분해서 이제 측정할 때는 요 기능을 쓰면 됩니다. 요 라이브라고. 그 다음에 적색 리드봉을 꽂고 요걸 가지고 지금 보면 이쪽이 이제 중선선이고요. 이쪽이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라이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하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하이. 삐삐삐거리고. 요게 이제 라이브고. 요걸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죠. 그러면 이게 뉴트럴이라는 거거든요. 뉴트럴. 그 이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라이브 선하고 뉴트럴 선 구분할 때 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해 볼까요? 전류. 전류 측정할 때는 이 두 개의 리드봉을 다 뺀다고 그랬죠? 리드봉을 빼고, 그 다음에 전류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전류 모드로 이렇게. 전류 모드로 바꿨고, 그 다음 DC인데 먼저 AC부터 전류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AC로 바꿔보겠습니다. AC는 셀렉터 버튼 눌러서 이렇게 AC.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 여기 보면 중선선이고 여기 요거 하나 여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이 파워는 켜진 상태고요. 지금 제가 이제 작동시킬 거는 이 12V DC 출력되는 걸 갖다가 이 미러키 인도기를 작동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C에서 전류가 이제 나오겠죠? 자, 켰습니다. 이렇게. 키니까, 자, 1.2A.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온도가 거의 이, 특정 온도까지 다다르면은 이제 더 이상 DC 12V에서 전류를 먹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전류가 지금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끄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220V에서 그런 식으로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AC 전류. 그리고 이 친구는 돌입 전류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돌입 전류. 돌입 전류라는 거는 장비, 예를 들면 파워 서플라이나,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좀 꺼두고요. 파워 서플라이나 어떤 장치, 뭐 기동기, 모터, 선풍기, 뭐 기타 그 등등 그 전자 장치, 전자 기기 등에서 처음에 전기를 이제 220V 공급하면은 그때 220V에서 전류가 확 뛰어 오릅니다. 전류가. 그게 돌입 전류인데, 그러니까 초기에 이 장치에서 내부 콘덴서나 뭐 인덕터나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이 이제 충전되는 거죠. 그런 충전이 필요한 전류를 한 번에 처음 초기에 전원 온 했을 때 확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전류가. 그리고 나서 전류가 이제 떨어지는 건데, 충전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돌입 전류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AC 모드에서. 그래서 AC 모드에서 돌입 전류 측정하려면 이 AC 모드에서 이 셀렉트 버튼을 눌러주면 인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러시라고. 요게 이제 돌입 전류 측정 모드인데,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전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지금 꺼둔 상태고, 켰을 때, 자, 인러시 모드고요. 제가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자, 측정이 됐죠? 여기 보면 10.8A. 10.8A가 나왔습니다. 돌입 전류. 그래서 이런 돌입 전류도 우리가 필요할 경우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식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DC 전류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DC 전류는
셀렉터를 또 바꾸고 DC모드죠. 자, 그러면 DC모드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지금 파워는 켜진 상태고, 자, 요렇게, 그죠? 이렇게 한 상태고, 다시 인두기를 눌리면, 자, 지금 보면 전류가 올라가죠?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바꿔 끼면은, 자, 요렇게 돌려 끼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죠? 자,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켰습니다.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지금 9.5A, 9.1 점점 떨어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처음에 이제 온도 올릴 때만 이제 고전류가 흐르고 그다음부터는 전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완료되면은 그때부터는 올라갔다 전원을 이제 전류를 줬다 안 줬다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알 수가 있죠. 지금 인두기는 정상적으로 온도가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8.2A 올라갔다가 끊었다가 다시 8.2A 올라갔다가 끊었다가 전류를 그렇게 지금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 클램프 미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전류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요. 참 여러모로 전류 측정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한 클램프 미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82.2 이 온도가 도시가 아니고 화씨 온도죠. 요게 이제 도시로 바꾸고 싶으면 우리 이제 도시로 하잖아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초기에 이제 구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끄고 전원을 먼저 배터리를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연결하면서 이것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꾹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전원 연결하고 연결함과 동시에 세 번 눌러줍니다. 자 해볼게요. 자, 누르고 넣고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만 해야 됐나? 자, 두 번이나 세 번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파워 버튼을 누릅니다. 자. 자. 자, 요렇게 도시 화씨 표시가 되어있죠. 요때 셀렉터로 도시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워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이제 키면 그때부터는 셀프 테스트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시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온도 표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홀드 버튼은 뭐 측정하다가 이제 그 값을 고정하는 거 홀드 버튼. 그죠? 요거는 측정값을 측정값에 대한 이제 미니멈 맥스 값을 표시해 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오토 레인지 작동시키는 버튼. 그다음에 이 불은 난 컨덕티브 볼티지 디텍션 할 때 이제 멀리 있으면 녹색, 가까이 있을 경우는 빨간색. 그다음 비프음도 가까이 있을 경우는 더 빠르게 표시를 해주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여기 홀드 버튼을 꾹 누르면 여기 램프도 붙어 옵니다. 네, 이렇게 작동법은 되게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 되게 간단하고요. 여러분도 요거 가격이 그 가부다사하고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제 영상 더보기란에 그 링크를 걸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하나는 추첨을 통해서 이제 제가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요 클램프 미터 없으신 분들은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